간혹 가다가 어떤 게 정원 장미 중에서도 이게 덩쿨 장미냐고 물어보시는데, 자, 저렇게 이제 한 가지로 몇 가지 아닌데 이제 그냥 그대로 뒀을 때 저렇게 꽃이 많이 안 핀다 그러면 저런 것은 덩쿨 장미가 아니고, 그리고 이제 이거는 또 역시 관목형이 아니고,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일반적으로 보는 그 장미원에서 관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키 작게 이렇게 해서 가지 한 서너 개씩 올려가지고 거기에 또 가지 또 서너 개씩 올려서 꽃을 보는 그런 타입. 이 경우는 그렇죠.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하이브리드 티 계열이라고 하는데 끝에 그 꽃이 하나씩만 열리는 그런 타입인 거죠. 그런 것을 관리를 안 하고 이렇게 두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냥 정말 볼품이 없는 그런 장미로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꽃이 피는 것을 보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관리를 할지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. 목적이 결과적으로는 꽃을 많이 필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.